아, 그렇지. 이걸 왜 여기다 놨어? 지나다니면서 아는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었지. 그래서 요새는 로션 말고 하나 더 바르고 다녀. 가족분들하고 방송을 보셨어요? 네, 봤어요. 맨 마지막에 되게 감동적인 1분. 아, 그거 창피한 거잖아, 이거. 아, 시작하라고 하면 돼요? 뭔 얘기를 해, 근데?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백종원입니다. 와이프하고 저하고 정말 사랑하고 잘 살고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저 와이프 좀 미뻐해 주세요. 진짜로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. 와이프 사랑합니다. 그날이 처집 식구들하고 같이 밥 먹은 날이었는데 와이프는 뭐 그냥 가만히 보고 있던데 처형이 막 너무 좋았던데 이렇게 희한하게 뭐 와이프는 좋으면서 안 그런 자기겠지 미안하니까 근데 안 울었을 거예요. 뭐 멘탈이 좋아서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끌고 있어요. 저도 많이 봤어요. 따라 하시면서 제대로 안 하셔갖고 사기꾼이라고 했더니 그만 안 난다고. 특히 된장라면 관련해서 메일을 3개나 받았어요, 진짜로. 라면은요, 라면 맛있게 하는 건 딴 거 없어요. 물 조금 넣으시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물을 좀 많이 넣었다 그러면 된장 있는 거 반 숟갈 넣으시면 정말 맛있어요. 메일로 오셔갖고 된장라면 해봤더니 그만 안 난다고 닝닝하다고. 그 나중에 일본 된장 미소를 넣고 이러면 당연히 능링하지. 지금 해요? 오늘은 요리할 게 아니라요. 이번 방송에 할 재료는 뭐냐면요. 그러니까 뭐 준비하시냐면 적으실 분 적으세요. 두부, 김치, 참기름, 사이다, 소주, 그 다음에 레몬, 명란젓, 깻잎. 그것만 갖고 메뉴를 맞추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창조도 있고 어떤 거는 방송 나서 와이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와이프 처음 소개받는 날 와이프 깜짝 놀라게 한 메뉴가 있거든요. 그거 이번에 보여주려고 그래요. 먼저 번처럼 말이 안 나가면 보이세요? 어머, 지역 소주 쓰시면 돼요. 아이고, 엄마. 그래요? 냄새 끝내줘요. 이 상태로만 먹어도 정말 맛있어요.